자, 오늘따라 더 아름다운 서정희 씨. 이혼하기로 결심했으면 하루빨리 쿨해져라.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서. 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32년 결혼 생활 동안 이혼이란 단어를 입에 언급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3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왜 마음에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걸 절제했고 또 제가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고 이 가정을 정말 아름다운 가정 부러워하거나 또 감동받거나 또 본이 돼서 멘토 역할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좋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거죠. 그런데 상간녀가 딱 연락이 오고 제가 발견되어지고 함께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죠. 네, 그리고 그때 저는 소망이 딱 한 가지였어요. 남편에게 요구했던 게 딱 한 가지. 그냥 미안하다고 해주세요. 네. 울면서 매일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난 그냥 다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안하단 말을 안 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엘리베이터 사건까지 나게 되었고 계속 그때도 저는 그 사건이 나서 어디로 갔냐면 바로 거기서 경찰들이 투입이 됐죠. 예, 예. 경찰들이 와서 접근 금지를 하면서 저를 이제 여자 경찰과 함께 경찰병원으로 저를 이송했어요.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한 38.5kg 뭐 요 정도였는데 이 저 청바지가 다 나달나달 다 찢어졌어요. 끌고 오는 아이고. 과정에서 이 엉치뼈, 꽁지뼈, 그다음에 이제 다리 타박상, 그다음에 목 티셔츠 이렇게 잡고 끌고 하는 과정에서 발버둥 치면서 이 자켓을 딱 벗으니까 티셔츠가 마치 뭐 흔들어 찢어낸 것처럼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찍어갖고 뭐라고 했냐면 건이 말이 이거는 뭐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제가 갑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울면서 화를 낸 거죠.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저 2주 이상 그냥 상처받은 게 최저가 2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는 최저 2주면 괜찮아요. 저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어머. 하나도 안 아파요. 막 울면서 퇴원시켜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퇴원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밤을 그냥 꼬박 뭐 링겔을 꽂고 근데 괜찮다고 막 우기고 우리 엄마는 울고 뭐 난리를 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경찰 조사들을 하기 위해서 저를 이제 또 경찰들이 데리러 왔는데 그때 이제 남편한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저는요 그 순간에도 목소리를 다 가다듬고 이제 전화를 잘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빠 나 괜찮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욕을 하면서 내 안경 빨리 준비했다고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저기 다 찾아놨어요 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디 장소를 알려주더라고요. 글리 다 보내래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막 이제 링겔 이렇게 풀고 나 가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얘 미쳤나 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빨리 집에 가야 돼. 빨리 경찰 아저씨 나 빨리 집에 태워다 주세요. 막 그랬더니 태워다 주시고 그 대신 거기서 밑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같이 동행을 해야 된대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현관에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시계하고 패키지를 다 해가지고요. 패키지 뭐 필요한 시계, 거. 시계, 안경 뭐 이런 거. 그런 거 제일 귀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아니야 예쁘게 써야 돼 막 그래갖고 지퍼에다 막 칼 잡아서 막 이거 넣고 러닝 넣고 이러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어딜 가시는 거였어요 그분은? 이제 그분한테 가신 거죠. 예, 그 당시에 이제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 와.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들르면 엎어서 패키지를 했지만 그 당시는 제가 막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보낸 거예요. 시계랑 이제 다 해가지고 그러고 나는데 그때 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거는 이혼에 이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 마음이 싸해지면서 이제 일단 거기서 접어야겠다. 두 번째 사건은 이혼이 다 진행된 다음에 물건을 나누는 과정에서 물건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목록을 이렇게 딱 적어왔더라고요. 그 밑에 그분이 이제 다 적어왔는데 이렇게 보고 이제 너무 충격적인 게 저랑 잤던 그 침대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눈물이 핑 돌면서 나는 이 침대를 제일 먼저 보면 눈물이 나서 버리고 싶은데 이걸 왜 달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실제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두 번째로 접었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다음에 이제 그 물건들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마음이 이 모든 거를 다 때려 부수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지키고 이 알았다. 결혼을 지켰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여줬던 게 많은 분들한테 자랑했던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이제 가정이 다 깨졌는데 나는 그냥 길바닥에서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끌려왔는데 그리고 나는 이거 애걸복걸하고 지금 구애하듯이 뭐 남편한테 어떻게든 돌아오실래요? 막 이렇게 정말 처절한 저의 그 모습이 아, 한마디로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음을 또 두 번째 딱 접고 그리고 나서도 제가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이런 과정에서 딸이 이제 저를 많이 이제 정신 차리게 많은 것들을 했죠. 왜냐면 혼자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남편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살아보니까 다 적응도 되고 성장하고 맞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망하기 며칠 전 얘기예요. 사망하기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수시로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소통을 하셨어요 그때? 아니요 전혀 소통은 안 됐고요.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서는 꼭 전화를 해요. 그 전화번호가 바뀌었죠 만약에? 그러면 또 그 번호를 어떻게든 제가 알아내요. 어머. 그래갖고 또 전화를 해요. 그런데 전화를 때르릉때릉 받으면 제 목소리를 들어요. 여보세요? 아빠, 아빠. 제가 그래요. 저 정이에요. 저 동주 엄마예요. 막 이래요. 말이 없어요. 말 없다가 딱 끊어져요. 저는 이제 미련이 계속 있었던 거죠. 우리 딸한테도 좀 이따 확인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아이들과 관계가 이렇게 좋게 끝나질 않았고 아이들이 2013년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통화를 못한 거예요. 엄마인 제가 이 관계를 풀어줘야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날 이건 잊어버리지도 않아. 제가 마음이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또 해보자. 또 전화했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우리 동주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돼서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헐리우드 스타들처럼 전 남편과 새로운 남친과 함께 여행을 가서 크루즈를 즐기고 같이 식사하는 일은 제게는 없었고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도 만약에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거기서 해방되지도 못했고 계속 그런 미련 때문에 전화기를 들고 살을 것 같아요. 아우 이걸 막 박수를 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박수 치셔도 되는 게 지금 완전히 자유하고요. 다시 나왔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 아니 거기는 내가 그 생각뿐이 예.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저희가 들으면서도 다 한숨을 쉬고 했던 게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저건 어떤 심정일까? 근데 옆에서 본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왜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이혼으로 이르는 과정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쿨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왜 사고를 저렇게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정말 많이 했죠. 여러 그쵸? 번 했어요. 수차례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했었잖아요. 해외에서. 네. 그래서 교육도 거기서 받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진 엄마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들으면 너무 화가 나고 그치.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 당연히 무조건 떠났어야지. 거기서 뭐 없는 상처도 만들어서 뭐 할 판에 왜 있는 걸 없다고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처음엔 저도 막 그랬죠. 화도 내고 정신 엄청 차려. 엄청 화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뭐 남들이 이걸 더 욕해.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엄마가 받아주고 용서를 한다? 그러면은 그 수많은 고통받고 사는 여성들은 엄마를 보고 뭘 느끼겠어? 그냥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막 저는 이제 막 울분을 더했는데 그래도 제가 엄마를 이제 한 여성으로서 보면서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만약에 내가 엄마 입장에 놓여서 정말 만 열아홉 막 이럴 때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그 당시엔 또 엄마가 아빠가 없이 컸으니까 이제 호라머니 밑에서 자라서 첫 이제 남성의 보호를 받은 게 아빠고 그러니까 아빠의 말이 어떻게 보면은 뭐 남편이자 남자친구이자 또 아버지의 말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를 막 기다리고 막 이러는 게 남자로서 여자가 기다린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그냥 딸이 아빠 진짜 기다리듯이 부모님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도 네, 제가 네. 했었어요. 아니 그 저도 깜짝 놀란 게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전화를 하셨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좀 너무너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지금 솔직히 처음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아, 지금 처음, 처음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알았으면 못하겠어요. 절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왜 남편 입장에서 네. 이혼했는데 또 전화 이렇게 오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뭐 있어서가 아니라 싫을 것 같아요. 불편할 수 있죠. 너무 안 좋게 헤어졌는데 전화 자꾸만 오면 아, 왜 전화하지? 그 피할 것 같아. 내 입장에서도. 아 근데 자녀와의 관계까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그거는 그거는 남편 아내가 가냐하지 않아도 핏줄은 어쩔 수 없지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부분에서 핏줄은 어쩔 수 없는데 애들이 아빠 만나기를 원치 않고 아빠를 아직 이해를 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이걸 왜 그것까지 네, 글쎄 쓸데없는 아 성민이 선배님 뵈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네. 저도 실은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네. 그 느낌이 있는데 네, 네. 상식적인 게 비상식적인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계속 비상식적에도 공격을 받다 아 내가 잘못됐나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심하게 편하면 미쳐간다 그러거든요. 정상적이지 못하게 바뀌어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는데 이혼의 종류가 많죠. 뭐 성격 차이도 있을 것이고 뭐 어느 한쪽이 외도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진실이 없었어요. 결혼 생활에? 네. 저는 소송을 걸었거든요. 네. 판사님도 예, 이혼시켜주세요. 제발. 예, 제발 좀 이혼 좀 시켜주세요라고 소송을 건 당사자인데 법정에서 제가 판사님께 드렸던 말씀이에요. 못생긴 여인과 살 수 있어요. 못 배운 여인과 살 수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인데.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어떤 사람과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진실 없는 사람하고는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진실 없는 게 어떤 이야기인 게. 거예요? 처음부터 뭔가 안 됐던 건가요? 전처 같은 경우는 라이브 카페 사장님이셨고 사장님이었고 저는 그때 이제 무명 가수였는데 장르가 트로트다 보니까 업소 정말 징글징글하게 많이 노래 불렀거든요. 캐바레, 나이트클럽 뭐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나이, 학벌, 재산, 채무 다 속였어요. 그때 이제 아이를 첫 아이를 출산을 한 상태에서 혼인 신고할 때쯤에 이제 나이를 공개하게 돼요. 아 그전까지는. 그냥 믿고 사는 거죠. 이름도 이제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름도 달랐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물어봤죠. 제가 다르지? 왜 속였어? 차라리 진실을 말하지 하면 이것만 속였었고 다른 거는 당신한테 거짓말이 없어. 없어. 근데 이게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네.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28살 때거든요. 너무 와. 어려워. 근데 제가 근저당이 뭔지 가압류가 뭔지 모를 알고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모르지. 맞아요. 저 잊을만 하면 집에 뭐가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해석을 못 하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법무사님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이거 등기부등본 좀 떼서 이거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법무사님 해석을 잘 못해요. 너무나 많이 막 압류가 들어와 있으니까 순서를 적을 정도로. 그 왜 이렇게 했냐. 제가 이 가수 활동하면서. 심하게 말하면 목숨 걸고 돈 벌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시간 뭐 이렇게 맞추느라고 막 뛰어다니면서 벌고 그래서 이제 갚아주면 또 경매에 넘어가고 갚아주면 또 뭐가 나와.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이혼을 하는데 이혼하면서 이제 이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 아파트가 이제 33평 아파트였는데요. 옷을 이렇게 싸요. 이렇게 무덤처럼. 저는 여성 의류 그 뭐 메이크도 잘 모르는데 딱 봐도 고급처럼 보여요. 라벨도 안 뗐어요. 그렇게 많아? 라벨도 네. 안 뗐다고요?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이걸 왜 샀냐. 그러면 그냥 나중에 입으려고. 그냥 우리가 빚도 많고 돈도 없는데 아껴 살면 안 되겠냐. 이게 제 생각인 거고. 상식적인 맞는 거네. 상식이죠. 네. 근데 그 사람은 그거는? 어떤 생각이냐. 돈을 벌기 위해서 꾸며야지. 수입차 타고 다녀야 되고 정복 입어야지. 이렇게 말해도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완전 반대.
이건 네. 둘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는데. 근데 이게 계속 이게 부딪히다 보면 아까 말씀 우리 서정희 선배님 께 말씀할 때 들었던 것처럼 비상식적으로 변해가요. 제가 아 내가 잘못된 건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정말 많은 돈을 갚아줬거든요. 그때 제가 한 3억 정도를 갚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돈으로. 그 나이에요? 네, 2000 28에. 예, 2003년 연금이 됐으니까 잘 벌었어요. 막 뛰어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돈을. 근데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5억도 갚아주고 살더라. 그거 3억 갚아줄 수 있지. 이렇게 말하면 또 지금 할 말이 없다. 그 말도 맞는 얘기야. 맞아요. 그 말도 참 맞는 말이니까 내가 비정상적으로 변해가요. 그러네. 아, 그러네. 내가 잘못됐네. 부부 사이에서 그렇게 억지 쓰면 네. 그 말도 맞지. 근데 제가 무슨 이제 재산이 많거나 금수저로 태어나서 무슨 유산도 많다거나 그러면 또 이해를 하죠. 근데 뭐 무명가수가 뭐 얼마나 벌었겠어요. 못 자고 못 먹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번 돈인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애가 세 명이 나왔지? 그러니까 왜?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막 싸우는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난 그 아까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 친구 대결의 발상은 잘했어. 아니 좀 난 여기 이야기 정확한 청년아지가 너무 아니 너무나 누구나 궁금할 수 있지만 이 타이밍에서 이재민 하기가 정말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하세요. 참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못 참고 질문을 하느라 이쪽이래. 아니 근데 야, 너 왜 그래요? 그래요, 사실은. 저도 실은. 근데 그걸 어떻게 대답해? 뭐, 아니 궁금할 수는 있는 거죠. 궁금할 수 있잖아. 만 4년 만에 정확하게 이혼했거든요. 2002년도에 이제 첫 아이를 출산하고, 3년도에 이제 아 2002년 출산하면서 혼인신고를 하고, 6년도에 이제 이혼했으니까 만 4년을 살았는데 그 4년 동안 새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둘째를 낳고 빚 갚아주고. 셋째 아이가 이제 임신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이혼을 아이는 출산하겠지만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른들 말씀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틀린 말이 있어요. 뭐예요? 애들 봐서 살아라. 아 맞아. 이거는 좀 그 뜻은 알겠는데 맞아. 살면 뭐예요? 으르렁거리고 각방 쓰고 말도 맞아. 안 하고 하면은 애들 봐서 안 살아요. 예, 네, 아이들이 더 특히나 아이들이 영유아였기 때문에. 눈치 보고 말 못하고 한쪽 귀퉁이에 손자 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느 한쪽이 좀 더 그 경제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육아에 좀 그 정이 많다든지 그러면 어느 한쪽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낫겠다. 아니, 여기도 쿨하지 않네. 정말 이제는 끝이다. 이걸로 끝이다. 그거를 믿을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그렇죠. 다시 시작하면 그렇죠. 돼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되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되니까. 그게 반복되고 반복되고 애들은 남자들이 점점 크고. 선배님 의외로 단순해요. 착해. 네, 맞아. 착해. 그리고 그 울면서 이게 끝이야. 없다고. 그럼 그러면 이제 다 넘어가 믿어. 울면서. 믿어요. 그럼 또 믿어. 네. 그럼 맞아. 아, 그 당시에는요. 는 남자들 안 착하던데요. 요즘에 따라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인 착한 거 알았죠. 개인 차가 있을 수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착한 것 같아. 다 넘어가 그냥. 아, 개인 차가 그래. 있는 거지. 이제 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